네,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제약공학과 교수 하용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약시장의 규모는 1,400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26개의 국산 신약을 개발한 신약개발 국가입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여러 제네릭 의약품이나 바이오 의약품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판매 추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제약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이슈가 되며 매우 중요한 사업 분야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저희 중원대학교 제약공학과는 의약품 합성, 양리 효능평가, 제재개발 등을 통해 의약품 개발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며 천연물 소재 및 화장품 등의 제품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질관리, GMP 시설, 의약품 인허가 등의 실무적 능력을 습득한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원대학교 제약공학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5대 특성화 키워드를 이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의약품 개발, 화장품 개발, 제재 교육 강화, 품질관리 및 GMP, 천연물 소재 개발, 이렇게 5대 특성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특성화 키워드별로 이론 및 집중 실습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3학년, 4학년 과정에서는 현장 실습,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여 현장 감각을 익히고 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숙련하도록 교과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제약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식품회사의 연구개발부서나 품질관리부서, 기획, 마케팅, 생산 등 다양한 부서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식약처나 국공립연구소의 진로를 위해서 석박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경우 대학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좀 더 특화하여 변리사, 기술평가사 등으로 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약공학 분야의 다양한 아이템을 이용하여 창업도 가능합니다. 학과에서는 이러한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과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담 CMP 지도교수님을 지정하여 학업, 진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취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회사 소개, 공인영어점수 획득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주로 생명과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3학년, 4학년이 되면 제약산업과 관련된 전공심한 내용을 배웁니다. 전공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약공학 관련 실험을 통해서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실습으로 심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 학과에서 운영하는 전공 스터디 그룹, 언어 스터디 등에 참여하여 실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좋습니다. 학교 동기, 선후배가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교수님도 학교 혹은 학교 주변에서 생활하셔서 동기, 선후배 그리고 교수님과 유대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이 깨끗하며 수영장, 헬스장,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넓은 잔디밭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과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 CMP 지도 교수님이 계셔서 수시로 면담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취창업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영어 스터디, 다양한 자격증 지원 프로그램, 취창업 캠프 등을 지원하여 종합적으로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과 공부와 별개로 다양한 비교과와 스터디가 운영되어 화학이나 제약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도 학업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저희 학과는 학부생의 교수님 연구 참여가 자유로워 교수님의 연구 참여를 통해서 최신 제약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약 산업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이해할 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후배님. 제약이라는 분야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뜻깊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약산업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약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약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